이례적인 한파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어도 추운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지난 28일보다 15에서 20도 정도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경상권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며 충청권에는 눈발이 흩날릴 전망입니다. 다음 달 2일까지 대부분 해안과 산지에는 강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상 시속 35에서 70km로 매우 강하게 불 전망이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위는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9도, 강릉 영하 7도, 부산은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원주 0도, 대구는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한국민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체공 기상정보였습니다.